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이 아이를 조금 빼서 손 확장 좀 해주게요. 손. 자요. 그냥 제가 손 빼고 손으로 그냥 잡아 빼고 있어요. 제 아름다운 배가 나올까봐. 배에다 대고 하기 때문에 제 몸에. 지금 요 분이 요래요. 그래서 뺐어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힘을 쓸때 배에다 이렇게 복부에 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뺐어요. 그래서 여기 해줄까 지금 하다가 좀 넓은 곳을 원해서 제가 여기다 넣어주려고 해요. 이 아이들을 다 다듬어서 넣어서. 네. 그런데 이 풀분들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왜 카메라가 이렇게 위에 있을까요? 카메라가 휘었어. 네, 요 풀분들이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요거를 조금만 잘랐으면 싶어요. 잘랐으면 이렇게 해서 요 안에다가 이렇게 제가 이게 이 망분을 써보니까 자꾸 뿌리들이 탈출하고 이렇기는 한데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흔들려서 이렇게 저는 달아놓으면 힘들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래서 저는 조금 덮었어요. 이렇게. 여기를 두 개를 겹치면 막아져요. 공간이. 여기는 충분히 뚫려있기 때문에 요 밑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한번 앉혀줘 볼까 싶어요. 이렇게 싹 넣어서 요렇게. 요렇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안정적인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더 조금 그냥 조금 한칸큰 정도라서 두 사이즈 큰게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바크만 더 넣을 거예요. 이 아이도. 이거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여기 이렇게 잘라낼게요. 일단은 너무 건조해서 물을 자주 주는 것도 힘들고요. 자주 주어도 금방 돌아서면 말라서 조금 더 물을 수분 보유량 때문에 제가 분을 자꾸 확장을 시켜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탁탁 이렇게 요래 되어 있을 때는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이렇게 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이 아이들한테 약간의 자극? 약간의? 네. 저 안에는 보시겠어요? 어떠한 분이든, 예, 처음 난 뿌리들은 보이시죠? 처음 난 뿌리들은 죽고 새 뿌리가 나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머리도 그래요. 가을 되면 막 빠지는데 하나가 빠지고 하나, 두 개는 놔야 돼요. 근데 하나 빠지고 하나 나면은 그나마 유지죠. 근데 하나 빠지고 안 나든가 두개 빠졌는데 안 나든가 하면 문제되는 거예요. 지금 요 안에도 분을 털면은 어마어마하게 털어야 되는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분을 지금은 최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분을 확장하는 개념으로만 요렇게만 얹어 줄 거예요. 여기에서만 얹어만 주는 형식으로 할 거예요. 이 아이는 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보면 요렇게 10cm 정도요. 10, 10. 요 안으로 원 지름만 하면 10cm, 11 정도 이렇게 되니까 요 안으로만 딱 하면 겨우 10cm가 채안 돼요. 근데 요 아이는 한 사이즈 크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이렇게 이 아이들이 나눠내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사이즈를 좀 늙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분이 없으니까. 네, 여기에다 그냥 망분을 이용해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해줄 거예요. 지금 파출레야 저렇게 그게 모분 분하고 남아있어요. 또 한쪽에 먼저 부으면 이쪽으로 휘어지는 경향이. 여기 안에 알맹이 안에 세척인가 싶은데 이게 뿌리도 같이 있었네요. 네. 이렇게 보면 이 알들이 클때 이런 것들을 차고 올라오잖아요. 이래 되면 이런 데가 오히려 썩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닿아 있으면 이렇게 사실은 물에다 이 아이들을 풀어 이 뿌리들을 조금 풀어주어서 갈 방향을 다시 제시해 주는 게 좋기는 해요. 이 뿌리들이 너무 이렇게 막 지들끼리 결체되어 있으면 다른 데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풀기는 했는데 잠깐만요. 이걸 다시 부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약간 스트레스는 받겠으나 요거를 조금 요거 조금만 이 결체 조직을 조금만 풀어볼게요. 그러면 아예 분갈이를 해버릴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떡이 져서. 너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려오면 간혹 가다가 그냥 그대로 뿌리가 내리지 않고 이렇게 자고 있어요. 이게 얘들이 제 생각에는 얘가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할 생각이 없어. 하다가 보면 항상 우리가 진로 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맹이까지 이 아들이 너무 차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밑으로만 갔으면 좋았을 건데 비좁으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까지 차고 올라가니까, 뭐 썩고 나고 하는 거는 당연한 이치인데 조금 이렇게 된 김에 어차피 스트레스를 준 김에 여기는 다 죽어 있기는 해요. 이러다가 다시 분갈이 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죄송해요. 이거 씻어 올게요. 분갈이 해요, 우리. 에? 그죠? 이게 몇개안 들어있어요, 바크도. 채소화 하자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요렇게 됐는데 우리 씻어서 분갈이 해요. 그죠? 응. 보세요. 원래 뿌리들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얘는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분 속에서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는데 거의 그게 바크가 없네요. 네. 이게 이제 난원 같은 데는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온도가 60% 70%를 맞춰주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섞기 직전인 거죠. 아이, 죄송해요. 저 혼자 놀아서요. 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섞고 또 발부 받으면 되는데 이게 크면서 분이 작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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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서 식재까지 올라가면서 사실은 너무 싸버린 거죠. 식재로 원하지 않게 이게 분을 가져오면 식재가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그 식재가 이 뿌리가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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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 올라와서 이걸 반 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뿌리 썩은 뿌리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아이들이 이 이쁜 아이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네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아이고, 어떡해요? 제가 이거를 분갈이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분갈이 철이 아닌데 분갈이를 하게 되네요. 제가 보통 물어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게 분갈이 하지 마세요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네, 이렇게까지 갈 데가 없으니까 칭칭 감아서 감아서 이쪽에서 뿌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쪽에 가서 엉겨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것이 뭐 어떻다는 것보다는 문제는 이제 그 안에서 부식이 시작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철이 아니라서 이제 무조건 대부분은 가져오면은 어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그대로 키우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아, 무조건 분갈이해야 됩니다라는 게 있는데 보세요. 예, 네, 보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금 여기가 썩었는데 이렇게 자꾸 흔들어 보면 어떤 게 흔들려요? 어떤 게 흔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이게 살까요? 죽을까요? 우리가. 아이고 어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분을 넓힌다는 게 식재는 거의 없고요. 예. 작은 분 속에서 또 이제 이런 게참 염려되는 게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했으나 여러분들 보실 때 저도 그렇게 큰 전문가는 아니에요. 해그리님이 하던데요? 라고 하시면서 분을 함부로 갈지 마세요. 보이시나요? 새초기예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냥 분만 확장해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돼 있는지 모르고. 이거 분갈이 해요? 하게 되어 버렸어요. 해놓고는 지 혼자 해놓고는 해요 이러면 말이 안 되는데.
밤에도 이렇게 자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 새벽 2, 3시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요, 이거 씻어 올게요. 네, 좀 씻었고요. 여기에다가 이 정도 물이에요. 이 정도면은 한 1리터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 요거 요 뚜껑으로 자요. 2M 한 뚜껑. 2M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그 유산균, 유해균처럼 그냥 균이에요. 균. 그러니까 좋은 식물이나 이런 한 방울 똥 떨어지는 거 보셨죠? 이로운 균이에요. 이로운 균. 그래서 그냥 자요. 보시겠어요? 뿌리 활짝지. 아, 안 보여요? 한 방울요. 한 방울 더 할까요? 자, 이 정도. 아주 소량을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조금 담구어 두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하얗게 막이 쓰였던 건 어차피 벗겨졌는데 이게 보세요. 이게 요거 벗겨지게요. 여기 이렇게 아까 하얀 막이 있었던 거, 예, 각질처럼 벗겨지죠. 이게 뜯어낼 때 하얀 막을 남겨놓고 뜯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덴드로비움 벌브도 그래요. 이렇게 얇은 요 막이 또저 혼자 했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저보다 식물 더잘 키우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 못해도 하잖아, 유튜브. 여러분들 하시라니까요. 하시자니까요. 여기에 균을 조금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제가 일을 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0분은 못 하고요. 있는 시간 동안 담궈 두고 할게요. 담궈 가지고 하면서 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 30분 정도 지금 담가두었어요. 근데 보세요. 뭐 돌도 끼어있던 것도 빠져나오고 제가 손으로도 좀더 털었어요. 네. 물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요. 왜 손톱이 안 닦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씻어왔어요. 씻어왔는데, 통통해졌어요, 뿌리가. 이쪽에 하얗던 뿌리가. 아무래도 이 아이들도 이렇게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될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 촉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뿌리를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그치요? 그게 누워 있다고 그 방향으로 뿌리를 해서 넣었는데.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 높이로만. 바크는 이게 마른 바크든 뭐될수 있으면 삶아서 다 말려놨다 쓰지만 그래도 이렇게 집으로 왔을 때는
좋은 그 말란 바크든 젖은 바크든 무조건 삶아서 쓰셔야 된다고 합니다. 바크는 그 바크 안에 달팽이가 있대요, 글쎄.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삶아서 쓰면은 어차피 쟤들은 식재인데 학교 같은 존재인데 왜 저렇게까지 삶아야 되나 몰랐을 때요, 몰랐을 때. 예. 오래 생각을 했었어요. 아우 좀. 아, 너무 깔끔떨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봐왔었어요.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계속 유튜브나 이런 걸로 공부를 지금까지 뭐 잘하든 못하든 해왔는데, 처음에는 몰랐죠. 그 파크도 어디서 구매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제일 그냥 파크를 내가, 어머, 이런 걸 내가 살수 있어? 파크를 내가 살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걸살수 있어. 드디어 나도 고수로 가는 길에 한 걸음 내디딘 느낌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알다가 보니까 그 바크는 조금 또 저급이고, 그냥 화분 채울 때도 쓰기는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르기 위한 용보다는, 그, 뭐, 이렇게 화분 같은 거 만들어 나갈 때, 그거 해야 되잖아요. 뭔가 밑에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스티로폼을 해놓으면 또 오해하시고 이제 이러시니까 그것도 쓰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서 그싼 박제 그싼 재료 바크를 썼죠. 어머 이게 많이 사니까 그런가 봐 이래서 40리터인가 이게 18,000원 하더라고요. 작은 바크 있어요. 잠깐만요. 네, 제가 쓰는 거예요. 요렇게 생겼더라고요. 얇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찔리고, 물 흡수가 좀 얇고, 좀물 흡수가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돼 이렇게. 요거는 9에서 12mm 정도 중바크예요, 중바크. 중립? 그러니까 저는 대립은 또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얇고 가늘고 뾰족해서 이렇게 뿌리도 상하고요. 요거는 동글동글하고요. 이게 네덜란드산 최고급 파크래요. 자요. 이렇게 빗질을 하듯이 사이에 우리가 가르마를 타듯이 이렇게 해서 파크가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그런 거는 있어요. 한 가지 제가 보면, 이렇게 되면 통기성은 너무 좋겠죠. 그러면 통기성은 좋으면 잘 말라요. 보습은 될까요? 이렇게 저는 피부 쪽에 일을 하잖아요. 물을 뿌렸어요. 우리 얼굴에 물을 발랐어요. 물을. 그러면 그 물은 바로 말라버리죠. 그래서 그 뒤에 올때 오는 느낌이 더 건조함을 주지요. 그래서 그런 게 특히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샵에 나눔에서는 공중에 습도가 높으니 괜찮아요. 근데 집에서는 습도를 높여줄 방법이 여러 가지 구상해 보고 찾아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못 찾았어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주는 쪽으로 자주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줘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생각이 며칠에 한번 줘야 돼요? 라는 거가 조금은 무의미한 질문이 되어버리고요. 대부분 일주일에 한번 주세요. 이렇게. 그게 틀린 말도 아니고요. 맞는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물은 그때그때 보고 확인을 하고 이때는 지금 탈수다. 이 물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내가 할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라타를 이렇게 엔시클리아 아라타를 이렇게 분갈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렇게 올라오게 해봤어요. 잠시 길지만, 예, 조금 화면이 길지만 한번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채워지고 물을 주다가 보면 좀 가라앉아요. 그래서 조금 하면 메달은 더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엔시클리아 아라타입니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